지금까지는 경제 문제를 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넓은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이현주위원님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보면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과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중이다. 기본과 상식이. 네. 그렇게 봅니다. 거짓이 진실을 대체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거짓이 판을 치고요. 이 사기가 난무하는데, 근데 그것이 굉장히 진실과 정의인 양 지금 되고 있고, 양심에 따라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상권 분립이라든가, 권력의 견제라든가, 뭐, 법치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네. 상식선에서. 네. 뭐 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좌우 그런 문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사실은 사실로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다. 네. 일단 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런 게,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서로 다른 게. 네. 이제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이제. 그 부정을 하죠. 그게 부정이니까. 네. 그게 부정이 되고. 그게 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네. 네. 사실 자체를 가지고 서로가 다투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비리를 갖다가 고발을 하고 비리를 파헤치고 수사를 하고 그리고 뭐 그 비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양심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온 어떤 원칙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불리하면 너는 적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모두 깡그리 무너뜨리면서 공격을 막게 되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송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지, 이렇게,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먹고 사는 문제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게 만드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그 분노와 한탄 같은 게 많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이 저는 아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다 이게 소위 이제 민주당은 과거에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얘기하는 거죠.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게 뭐였는가? 뭐 역사적인 어떤 평가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유가 좀 억압당하던 시대에서 권위주의 시대에서. 이런 어떤 자유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사회를 변화시킨 것 그것을 우리가 민주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더 존중받는 사회, 그렇죠. 예, 권력보다는 그죠. 이렇게 인식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 그래도 역사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지금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민주화의 정신을 지금 완전히 배신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자기들은 민주화라고 하면서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단합한단 말이에요. 단합하죠. 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전에 권위주의라고 비판했던 그러한 과거 군부정권을 방불케 하는 혹은 그들보다 더 심한 자유에 대한 억압을 막 하고 그것도 그때는 그래도 못 먹고 살 때 한 5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50년 후에 세상이 2020년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자유의 억압이라는 부분이죠.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런 긴 그런 도정을 통해 가지고 참 어렵게 비용을 많이 치르면서 자유를 상당 부분 그 자유를 향한 전진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우리의 현대화가 네.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데 기여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더 퇴행시키는, 네. 역주행시키는, 네.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기준에 보면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그들의 행태를 비판을 하면요. 그럼 너희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그러면 싸워왔던 그런 어떤 권위주의 세력의 후신들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적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적이냐, 민주화 세력의 과거의 적, 즉 권위주의 세력의 후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주장했던 그 자유의 확대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너희들 스스로 짓밟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 권위주의 세력의 후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처럼 민주당 출신이거나 혹은 민주화 세력이었거나 혹은 그쪽 중도 세력, 중도 개혁 세력 이쪽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들한테 너희들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게 매우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비극의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가치나 지금까지 믿어온 가치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비록 자신들에 속해 있는 예를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과거 민주화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의 지금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궁지에 몰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들이 믿어온 가치에 반하는 행태를 마구 일삼으면 남들보다 더 가혹하게 그들을 비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냥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네. 타협하고 그냥 침묵하는 거죠. 비겁하고 기회주의죠. 네.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죠. 문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이죠 사실. 그냥 정치 자리 정치라는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조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가치와 철학을 완전히 버리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리 눈앞의 이익 그리고 패거리 이 진영 이런 데 매몰돼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비겁하게 지내온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뭐 가치체계가 문제하고 이런 거 다 모두 다 뿌리를 찾아가면 상부질서가 흔들리면 그 다음에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정치질서가 엉망이 되면은 그러면 다 밑이 다 흔들리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정도를 걸어주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오름을 향한 그런 추구가 있고 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게 자리를 다 잡아가지고. 그럼요. 정치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죠. 그럴 때는. 네. 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가 그분들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예,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 활동하시면서도 그 원인을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저 양반이 왜 저렇게 하냐.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익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젊은 날 받았던 어떤 사상적 세례. 네. 그런 부분들이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이제 20대 때 그 주체 사상 이런 이제 또 아까 무슨 매판 자본론 뭐 이런 데 완전히 그리고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잘못된 역사관과 가치관에 완전 매몰됐었잖아요. 국가관 이런 데. 그래서 이들이 근데 그 사실 사람이 우리가 유행가도 20대 때 불렀던 거를 계속 흥얼거리거든요. 평생. 오래가지.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20대 때 봤던 감동 깊은 영화 그게 평생 가고 그런 것처럼 저는 20대 또 혹자들은 30대까지도 그런데 완전히 매몰돼서 거기 세뇌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그것에 빠져서 살아온 그들의 삶이 영웅시대였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완전히 세뇌된 것 같다. 그렇게 보시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이번에 이인영 의원 보면 완전히 뭐 사회주의적 그 헌법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 뭐 네. 행동 뭐 사유재산을 뭐 부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분들,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전대협 출신들, 추사파 출신들, 뭐, 아마 임종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참 이렇게 그냥 언뜻 보면 사람이 이렇게 참 좋아 보여요. 그리고 뭐 합리적인 것 같고. 근데 저도 그 당에 있을 때, 좀 개인적으로 깊게 이제 얘기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얘기. 중국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어떤 국위가 선양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분명히 커지니까. 분명히 커지니까 중국의 리더십에 이제 공산당의 어떤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산당이 보면 그 젊었을 때부터 인재들을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집단 지도 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쨌든 인재를 키우는 그런 거라는 이런 거는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 잘 몰랐지. 응? 인치가 사실은 법치보다 훨씬 훌륭한 거야. 세상에. 어?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 길을 의심. 인치가 법치보다 더 나았다 이 아이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시진핑이라든가 그런 중국식의 사람이 통치하는. 그 민영의 영향력부터 하나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어? 전환시대 논리라는. 그럼요. 그 다음에 무슨. 그래서 그런 얘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리고 해방전후사 인식 이런 어떤 역사관도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다. 이런 생각들을 그들은 깔고 있어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다가 또 야당일 때는 투쟁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반정부 투쟁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막상 정권을 딱 잡고 나면 이 밑에 숨어있던 생각들이 숨어 올라오면서 맞아요. 야 우리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탈당을 대선 전에 제가 이게 언제입니까 탈당하셨던 게? 2017년 17년이네요. 예, 17년 아마 초에 대선 전에 제가 탈당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계속 하다가 사실은 탈당하기 전에는 아무리 당이 싫어도 대놓고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응? 가만히 계시고죠. 그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그게 뭐, 그게 심적 고통이 네.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네, 게 네. 힘들죠. 괴롭죠.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야. 네, 괴롭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가치가 다른지 잘 모르고 이제 막 하다가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조금씩 달라도 어떻게 같은 당에서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하겠지, 네, 저는. 네. 야, 뭐 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제가 이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각, 이 관점이 굉장히 확고하지만 또 한편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가 IMF 때 사업하다가 망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 집안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걸 갖고 있습니다. 이 어떤 짠한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책임감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민주당을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돼. 그런 것을 좀 중요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아주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법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거지. 저는 제가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약자가 이제 빈부격차를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교육에 대한 투자고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 사회주의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회를 많이 줄 수 있고 이 사회 경제가 국가의 경제가 아주 활성화될 때
그러면서 이 우리가 사회 보장 제도를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모든 게 지갑이 넉넉해야 뭐 그럼요. 기부도 많아지고 네. 도와줌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걸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개혁을 통해서 또 해결할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알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머리가 가고 또 특히나 보면 이 어떤 주사파적 시각.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극단적 민족주의적 시각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바라보는 논리가 아주 이상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부분, 맹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유와 인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들이 민주화 또 인권 운운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사실은 박수를 쳤죠. 더 잘할 거다 네, 그런 점. 박수를 쳤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북한의 그 비참한 탈북 여성들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자꾸 외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의심을 하다 보니까 아 근데 나중에 물어보죠. 왜 관심이 없냐? 나는 피가 끓는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당신들은 인권이 중요하다면서 당신들은 자유가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냐 나는 정말 괴롭다 응? 그런데 이제 내 밖에서는 그 말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끝에 가서는 아 이거 뭔가 내가 속았다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당대표 되면서 몇 번 대화를 했을 때 이 역사관이나 이런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제가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16년 이럴 때. 네,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완전히 지금 이상한 집단에 들어와서 그게 사교 집단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큰일 났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범인의 밤을 보냈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다른 사실은 근데요 재밌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민주당 안에. 그렇지만 이제 침묵해가지고 그냥 머물겠지. 그렇죠. 네. 네, 나오면 너무나 사건이 힘을 갖추는 광야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 한 번씩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저게 말이 되냐 저 나쁜 놈들 막 우리끼리 욕을 하는데 이게 엉터리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엉터리로 끌고 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 탈당을 하자 이렇게 됐죠 안 되겠다 그리고 대선 전에 결행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대선 때 선거운동까지 해가지고 당선시키고 나면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꼴은 죽었다 깨나도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당하기로 했었죠, 사실은. 그때 꽤 많이 논의를 했었죠.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이라는 게 대통령이 될 게 확실시 되고 여당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이제 빠지고 좀 이따가 생각하자. 좀 더 고민해보자. 어? 또 다른 대안이 안 있겠냐 안에서 투쟁하자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기 합리화라는 거죠 네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있다가는 못 나올 것 같아서 저는 혼자 나왔죠 오늘 지금까지 이제 이현주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진단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길과 전혀 다른 길로 한국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